자, 그리고 이제 쪽파 베이글로 일단 비주얼 자체가 좀 다르죠? 아름다워요. 잘 먹네. 자, 요 프레첼 베이글은요. 프레첼 모양의 베이글에 가득 채워진 우리들의 사랑, 크림치즈. 자, 그리고 크림치즈에 붙어있는 초록초록한 요 쪽파가 킬포겠습니다. 느끼하면 1도 없죠? 야, 이게 빵이랑 어울리는구나. 저기 진행을 좀 해야 되니까 좀 내려놓으세요. 그냥. 진행하세요. 무심한 듯 올라간 치즈에 부들 담백한 감자에 그렇지 못한 맛이 폭격. 그리고 자칫 느끼할 수 있는 크림치즈를 쪽파가 완벽하게 커버. 급기야 한번 맛본 뒤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러닝화를 신고 다시 오픈런을 한다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. 아니 먹어보니 그럴만하다. 여기는 또 가겠네.